아메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인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셰퍼드 페어리의 희망 포스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미국 대선 캠페인에 독특한 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버락 오바마의 초상화가 양식화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순식간에 아이콘이 되어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이미지를 만든 디자이너는 누구일까요? 대담한 그래픽 스타일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로 유명한 거리 예술가 셰퍼드 페어리가 바로 이 포스터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1970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태어난 페어리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펑크 록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한 그의 작품은 거리 예술, 대중문화, 정치적 논평이 독특하게 혼합된 작품으로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포스터, 스티커, 앨범 커버는 전 세계에서 즉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계에 대한 페어리의 공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페어리의 독특한 스타일은 대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대담하고 그래픽적인 이미지가 특징입니다. 그는 20세기 초의 선전 포스터, 펑크록 앨범 표지, 거리 예술 등 다양한 출처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페어리는 대담한 색상, 상징적인 이미지, 도발적인 메시지를 사용하여 예술과 디자인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술의 자유와 사회 정의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며 기후 변화와 경찰의 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예술을 사용했습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셰퍼드 페어리의 희망 포스터가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고 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광고판 티셔츠, 심지어 타임즈 표지까지 등장하며 대규모로 복제되어 배포되었습니다. 페어리는 대담한 색상과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미국 전역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희망 포스터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 셰퍼드 페어리가 만든 강력한 정치 예술 작품입니다. 이 포스터의 목적은 유권자들이 버락 오바마 후보를 지지하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스터의 타겟층은 미국 정부의 변화를 원하는 젊고 진보적이며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개인이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스텐실, 콜라주, 컬러 오버레이를 사용하는 등 디지털 기법과 전통적인 기법을 결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최종 이미지는 포스터로 인쇄되어 미국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희망 포스터를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에는 종이, 잉크 및 다양한 인쇄 기술이 포함됩니다. 버락 오바마의 얼굴 이미지와 그 아래 굵은 글씨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힌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미지에 빨간색, 흰색, 파란색을 사용하여 애국심과 희망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셰퍼드 페어리는 거리 예술과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미국 전역에 수백만 명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놀랍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희망 포스터의 제작은 정치 예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예술가와 정치의 새로운 참여 시대를 상징했으며 페어리의 작품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활동주의와 사회 변화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희망과 진보의 상징이 되었고 오바마의 성공적인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희망 포스터는 정치 예술의 상징적인 이미지이자 창의성과 행동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희망 포스터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위해 셰퍼드 페어리가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는 버락 오바마의 초상화가 양식화되어 있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캠페인의 상징이 되어 티셔츠, 스티커 및 기타 상품에 널리 복제되었습니다. 이 포스터를 둘러싼 문화적, 역사적 맥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바마는 주요 정당의 후보로 지명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포스터는 새로운 정치 시대에 대한 진보와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포스터는 젊은 유권자를 동원하고 민주당 지지층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도 이 포스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포스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상징이 되어 건강보험개혁법 등 그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터는 인격 숭배로 인식되고 정치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희망 포스터는 지구상의 문화 현상입니다. 이 포스터는 2008년 셰퍼드 페어리가 정치 캠페인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포스터에는 한 남자의 초상화가 양식화되어 있고 그 아래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당시 상원의원이자 정치 후보자였던 한 남성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정치적 변화의 상징이 되어 널리 복제되고 모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터를 희망과 변화의 상징으로 여겼고 이 포스터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희망 포스터의 진화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스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각색되고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가 아닌 다른 내일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스터의 스타일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메시지나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색상, 글꼴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버전의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포스터는 여전히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희망 포스터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이 포스터는 정치 디자인과 행동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작품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예술가, 디자이너, 활동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포스터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희망 포스터가 지구 문화에 미친 영향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터는 원래의 정치적 맥락을 뛰어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디자인과 메시지의 힘에 대해 생각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구로의 이주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저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이 이미지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사용된 셰퍼드 페어리의 희망 포스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디자인이 캠페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Any ideas?